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이야기. 그 찬란한 영광의 뒤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선은 전투에 나서기 전 언제나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고요. 전투가 끝나면 빠르게 손상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했죠. 전시 상황은 물론 평시에도 군사 장비의 유지, 보수, 정비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쟁 속 숨은 노력들. 기술 업데이트 실로 두 번째 에피소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역사 속에서 설명하는 역사학자 김재원입니다. 조선의 외국 사신들이 방문하면 가장 보고 싶어했던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조선의 신기에 가까운 궁수를 관람하는 행사인 관사. 둘째는 형형색색의 화약을 이용한 불꽃놀이인 관화. 셋째는 비단에 술을 놓은 듯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한민족의 대표적인 명산 금강산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관사와 관화는 군사병기와 관련되어 조선의 무기가 그만큼 뛰어났음을 과시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활과 화기는 외국 사신들에게 유명할 정도로 조선을 대표하는 무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수군은 전투선인 판옥선과 판옥선을 개량한 당대 최고의 전투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북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 등 대형 화약 무기를 통해 일본 함선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불퇴전의 의지로 무려 10배가 넘는 외선을 괴멸시킨 영양대첩과 같이 역대전쟁에서 무기가 승패를 갈랐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의 뒤편에는 알고 보면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무기들을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정비했던 유지보수 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장에서는 병력의 규모, 전략과 전술, 장수의 리더십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가 전장에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했다는 사실. 조선시대에는 군기시라는 기관을 통해 무기를 관리했는데요. 군기시는 무기의 제조 및 보급을 담당하는 조선시대의 중앙병기창으로 화기뿐만 아니라 창이나 검, 칼과 같은 냉병기 등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최종병기인 활은 천연재료로 만들어져 정기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활인 각궁은 활의 몸통인 활체에 물솥불과 쇠심줄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가늘게 덧대서 탄력이 매우 우수했지만 쇠심줄이나 솥불 같은 활의 주 재료들은 습기에 약해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되었고요. 장인이 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부위를 보수해야 했습니다. 활의 제작과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활을 다루는 장인인 궁인들은 다른 무기 장인보다 높이 우대받기도 했는데요. 활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러 갈 때는 따로 말이 제공되었고요. 주재료인 물솥불을 구하기 위해 사신단을 따라 중국 출장을 다녀오기까지 했다니 조선이 활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기시에는 각종 무기를 만드는 여러 직종의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화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신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종 제위 때는 장인의 수가 무려 644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거북선과 같은 군함들은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항만에 선소를 설치해 군함을 수리했는데요. 선소는 조선시대 수군의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던 공간으로 군선의 성능 유지를 위해 배를 정기적으로 개조하고 수리하는 등 조선 수군의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소에서는 군선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연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현대의 방부 처리와 비슷한 역할인데요. 조선시대의 배는 주로 나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년 특정 시기에 배 연기를 쐬어 해충과 습기를 방지하고
군선의 내구성을 유지하는 보전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군함의 전투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죠.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도 전쟁으로 무기와 군함이 손상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신속한 복구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실제로 명량대첩을 앞둔 이순신 장군은 난파 직전에 판옥선 12척을 전남 장흥에 위치한 선소에서 빠르게 정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처럼 전투 중 배가 파손되면 선소에서 신속히 정비하여 전투에 투입했기 때문에 조선수군은 전투력을 유지하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소는 단순히 선박을 정박하는 공간을 넘어 군선을 수리하고 정비하며 무기와 물자를 보관하고 지급했던 곳으로 수군의 상태를 점검하며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의 해상방어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표적인 무기,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거북선 또한 선소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전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거북선은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 등 각종 화포를 장착해 화력을 높이고 전진, 후진이 자유롭고 선해가 뜻대로 되어 기존 판옥선보다 기동 성능이 크게 개량된 전함이었습니다. 거북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철갑과 쇠 송곳인데요. 갑판 위를 송판으로 덮고 쇠 송곳을 설치해서 적이 배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 승조원을 보호했습니다. 이 장갑이 철갑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해전 상황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한 군선은 당시 조선의 거북선이 유일했다고 하니 조선이 함선의 성능 개량과 전투 준비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조선은 외적과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병에 힘을 쏟았는데요. 문화군주로 잘 알려진 세종은 누구보다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한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약병기를 개발하고 화기의 성능과 주조수를 개량했는데요. 세종 30년 때는 화기 제조에 필요한 규격과 제작법을 정리한 총통 등록이 편찬되어 군기시의 무기 제작 절차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무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화약 병기들을 시험하고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첨단 로켓인 신기전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크기로 제작되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형은 휴대하여 근접 전투에 사용할 수 있었고요. 중형과 대형은 장거리 사격에 유리하게 개량되었죠. 또한 화약의 성능 개선을 통해 사거리가 더욱 길어졌고 화차라는 발사대와 연동해 다연발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개량되어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조선의 무기 제조는 여러 공정을 세분화, 분업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화포나 총통보다 정밀하고 복잡한 화약 무기의 제조도 한 달에 일정량을 제작하는 월과제 방식으로 진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죠. 한편 군기시에서 제조된 무기는 엄격히 검사해 불량품 제조를 막았는데요. 무기마다 장인과 감독 간의 이름을 새겨 엄격하게 품질을 보증하고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장인과 관리관을 태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듯 조선의 유지 보수 정비 체계는 단순한 수리나 정비를 넘어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기초로 한 정밀한 무기체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이러한 시스템을 장인이라는 기술자, 즉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했다면 현재의 군수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사람에게 의존해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대의 유지보수 정비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미리 알려주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수집했던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진단 및 수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바로 한화 시스템의 MRO 플랫폼
톰스입니다. 이제는 조선시대처럼 무기에 장인의 이름을 새기지 않아도 MRO 플랫폼을 통해 무기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장인들의 무기 체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현대 전장에서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첨단 유지 보수 정비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MRO 플랫폼 이야기는 기술 업데이트실로 2부에서 계속됩니다.